아 이분 캠프파이어 거의 실사 그만 찍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눈썹. 그쵸, 어머님들 스타일. 오, 뭔가 잡지에서 봤던 그 눈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인상이 선명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이 눈썹이 어울리나요? 30년 만에 찾은 뜻밖의 찾은 눈썹? 그럼 회사한테. 아니요, 고맙진 않고요. 90년대 피부 표현은 굉장히 매트하고 진짜 파우더로 팍 얹어놓은 듯한 피부 표현이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 화장했어! 이렇게 딱 화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컬러는 중성적인 게 유행을 하면서 좀 어둡게 발랐어요. 그때 사진 보면 코 안 보였단 말이야. 요즘은 또 쉐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옛날에도 안 한 건 아닌데 외곽까지 이렇게 완전 꽉 채워서 발랐어요. 더 매트한 표현을 위해서 와우. 네, 커버를 더 매트하게 컨실러를 꽉 얹겠습니다. 옛날에는 팩트를 다 네. 이제 파우치 속에 꼭 항상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팩트가 나가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죠. 팩트 이렇게 많이 바른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10년 전에 메이크업 자격증 딸 때 그때는 또 국가 자격증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화장 같네요. 그러면 이제 갈매기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색깔이 보이면 됩니다. 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고 얄쌍하게 뺐어요. 와우. 뭐 베이스는 항상 화이트, 흰색. 아. 네, 흰색을 이용해서 생전 처음 보는 아이섀도우색. 눈썹 뼈 밑에 밝은 색을 꽉 강조를 해줍니다. 90년대 감성이 나게끔 초록색, 골드. 마음에 드세요, 고객님? 네. 지금 제 마음에 마음에 드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 일단 베이스 컬러 먼저 칠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초록색을 얹겠습니다. 초록색. 아, 걱정돼. 눈 떠도 되나요? 네, 뜨셔도 됩니다. 뽕파리 펄을 얹겠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 화장이. 이런 느낌. 잡지에서 보던 그 화장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90년대로 돌아갔다. 예쁘네요. 예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화이트를 딱 또 한 번 칠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언더에도 다 칠해줍니다. 언더에 섀도우를 꼭. 그때 언더는 다 까맸죠. 저 너무 놀라는 화면만 찍혔죠, 지금? 한번 칠할 때마다 계속 놀래. 이제 속눈썹을 붙여야 되는데 와우. 과장된 느낌의 속눈썹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완전 통 속눈썹으로 붙였었어요. 이렇게 속눈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리퀴드 라이너를 꽉 칠했습니다. 옛날에는 브라운 이런 거 없었죠. 리퀴드는 무조건 아, 블랙입니다. 블랙. 펜슬은 파란색을 한번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합쳐줬어요. 뒤트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칠하면 돼요. 이렇게 이어줍니다. 지금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정말 색깔이 엄청나네요. 긴장 덮어석하면서 색을 아예 죽여주고요. 조금 크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각을 살려서 동그랗게 각이 포인트예요. 여기 각이 바를게요. 요즘 메이크업이 90년대 메이크업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크롭티나 바지도 와이드 팬츠 이런 거 되게 많이 입잖아요. 딱 그게 90년대 패션이더라고요. 좀 더 그만둬. 자, 하이라이터는 네. 이렇게 색깔이 딱 튀는 컬러들 있죠. 마지막으로 아. 하이라이트를 강조해주고 90년대 와. 메이크업 끝. 와. 와. 예. 언니. 잠깐만. 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바로 번져.